강철 부대에서 해병대 수색대가 처음으로 탈락하는 바람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한 안태환이지만 가장 부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친누나가 위아래로 역주행의 본좌가 된 아이돌 EXID의 한이라는 점입니다. 안태환은 2016년 예능 프로그램 우리는 형제입니다의 한이 남동생으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습니다. 당시 안태환은 해병대 병장 시절로 전역을 앞두고 있었고 한이가 전역 선물로 고성능 컴퓨터를 사주는 등 동생 안태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또 안태환은 한이가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나올 때도 함께 출연 하며 분량의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한이는 예능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동생 안태환에 관한 질문에 강철 부대에 나오고 펜트하우스에도 나온다며 동생을 홍보해주는 누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안태환은 한이 동생이라는 타이틀이 처음에는 부담됐지만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되는 좋은 자극이 된다고 말하며 누나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습니다. 안태환은 해병대 수색대 전역 이후 스스로 연기 쪽으로 끼와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배우의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창정의 그 사람을 아나요 뮤직비디오로 데뷔하였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웹드라마에서 배우로 활동하며 연기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JTBC 드라마 쌍가포차에서 가블마트 고객센터 직원인 최진동 역을 맡으며 TV 첫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후 MBC 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에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회사 조연출 김정한 역을 맡아 지상파 얼굴을 비쳤으며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는 대기업 후계이자 수백억대 자산가인 천서영의 남편 정태환 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분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안태환에게는 배우로서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3년 6월 7일생인 안태환은 키 180, 몸무게 73에 훈훈한 외모인데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시절까지는 달리기, 수영, 사이클 등 철인 3종 경기 선수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여 중국어와 영어 실력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했는데 안태환의 아버지도 성균관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머니는 연세대학교 출신이고 누나 한이는 IQ가 무려 145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월한 유전자 집안에 엄친아 맞네요. 맞아.